지난 여름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법안이 있었습니다.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IRA,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요. 이 법안은 작년 8월 7일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은 전원 찬성표를,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50대 50 표결이 나온 뒤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찬성 51표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. 그 뒤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.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명했습니다.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의료보장을 늘리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대기업 15%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금액으로는 4,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,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포함해 총 7,400억 달러, 한화로 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. 이 중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인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기존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최대 7,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IRA가 적용되며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 내 생산기업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. 현대, 기아차 등 국내 업체들도 이 소식이 나온 이후 미국 내 판매량 둔화 우려로 인해 작년 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. 다행히도 12월 30일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IRA 이행을 위한 가이던스에서 현대, 기아차가 일부 포함되며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입니다. 오는 3월 배터리 부품 및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을 적용할 예정인데요. 이에 따라 LG에너지 솔루션,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및 호주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은 GM, 혼다 등과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삼성 SDI는 GM, 볼보, 리비안 등과 미국 내 합작사 설립을 논의 중입니다.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사는 부족한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 등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런 뉴스였습니다.